여보세요. 또 난데. 여보세요. 미안. 잠시 패닉 상태야. 그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들이며 거리에 서 있어. 뭔가가 말소리가 되게 암울했는데. 숨소리인가? 뭐지? 젠장씨, 저 와이프는 어디 간 거야? 아씨, 사람들이 내 집을 향해 걸어오는데? 여보세요. 또 난데. 그가 여전히 집 앞뜰에 서 있어. 우리 집 침실 창문을 바라보면서 말이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이름은 토마스인데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야. 몇 년 전에 진작 뒤졌어야 할 쓰레기 새끼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지죽은 듯이 바라보기만 하고 있어. 제 와이프. 젠장씨, 제 와이프는 어디 간 거야? 아까 있었는데. 아, 잠깐, 저기 보인다. 지팡이를 들고 오네? 저걸로 저 새끼를 한 방 먹이면 좋을 텐데. 야. 이젠 그 와이프도 우리 집 앞에 있다. 남편이랑 똑같이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어. 뭐 하냐고? 잠깐만.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화가 난 것처럼도 안 보여. 서로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잠깐만. 저 아이는 뭐야 이거? 이번엔 저 집 딸인 애나가 내려오더니 우리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어. 잠깐만, 저 아이는 눈이 안 보이는데?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나야. 이젠 가족 전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야, 근데 들어봐. 아까 저녁신문 배달하는 꼬마 토미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내려가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토미도 신문 배달하다 말고 멈춰서서 도로에서 우리 집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서서히 자기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어. 어린 아이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말이야. 도로의 차들은 한가운데 멈춰섰고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인 채 얼빠진 듯이 내 집을 바라보고 있어. 맞은편 건물에 있는 더 이상 걷지 못하시는 여사님도 침실 창문을 여셨어. 실루엣이 여기서도 희미하게 보여. 양손을 창문 난간에 기댄 채 말이야.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어. 마치 죽은 것 마냥. 그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들이며 거리에 서 있어. 그냥 내 집 침실 창문을 바라보면서 말해. 야, 잠깐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뭐가 움직인다. 뭔가가 말소리가 들리는데? 숨소리인가? 뭐지? 수백 명은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 어떡하지? 아이씨. 잠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여보세요? 미안. 잠시 패닉 상태였어. 계속해서 천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 한순간도 말이야. 잠깐, 지금 막 밖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내 집을 향해 걸어오는데? 아이씨,
나도 위층으로 올라갈 거야. 위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봐야겠어. 다시 전화할게.